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한국 겨울 레전드 모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준비한 친구고요. 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짜잔! 근데 엄청 맛있어 보인다. 이거 그대로 여기 입 쩍 벌려가지고 아 하고 먹고 싶다 이렇게. 이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면도 크림 아니냐고? 갑자기 맛없어 보이는 걸. 다음 사진. 성수가 얼었어. 이거 엄청 유명했던 거잖아. 근데 성수는 보통 뭐야? 그냥 물 따라 둔 겁니까? 그냥 물이야? 이거 마시면 어떻게 돼? 아 성당 들어갈 때 손 씻고 가는 물이에요? 아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사람들이 손 씻은 물 마실 뻔했네. 아니 제가 이런 교회 같은 데 다녀본 적 없어가지고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영화에서 악마가 저거에 닿으면 타면서 불타. 어 그래? 나도 성수로 악마 퇴치 가능. 악마야 사라져라! 다음은 뭐가 얼었을지. 오? 자판기 안에 물이 얼었어? 야씨 좀 머리 아프겠다 이거는. 내가 시원한 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시원하긴 하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어? 뭐지 이거? 탄산수 아니면 술같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랐대? 폭발하다가 얼은 거야? 옆에 이 친구도 좀 자라나고 있어요. 다음 분야. 뭐고? 부산 부동항 아인교. 우와 신기해. 파도가 얼었어. 밀려든 파도가 그대로 얼어. 부산 체감온도 -13.7도. 바다가 얼 수가 있나요? 파도가 온다고? 나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아니 근데 부산마다야? 위험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왠지 한번 밟아보고 싶다. 다음. 요즘 아이스크림 택배로. 뭐야 이거? 약간 오렌지맛 아이스크림 느낌? 화장품이라고요? 아 잠깐만 이게 내용물인 거야 설마? 그러니까 비닐이 벗겨진 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병 자체가 깨져서?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쓰냐? 아, 여기 손으로 이렇게 비비적 해가지고 얼굴에 착착 묻히면 되나? 야 이거 녹으면은 못 쓰잖아 근데. 개 아까워. 다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착! 아 미친.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내용물 잘 보이긴 한다. 진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홍지야 지금. 뭐 깨진 게 아이스크림에 붙은 초코 코딩 보는 것 같아. 다음은 뭐냐? 횟집 수저가 꽁꽁 얼었어. 아내든 애들도 같이. 야 근데 아니 물고기도 안쓰럽고 사장님들도. 아 수저가 고장이 나요 또 이게? 아, 물고기 못 쓸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수족관도 망가지면 그것도 또 돈이고. 아 이건 진짜 억장 와르르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횟집에서 이제 한파주의보 이런 거 내렸어. 조심하래. 좀 따뜻한 곳으로 애들 옮겨야 되나? 아니면 옆에다 히터 키기? 매운탕으로 써야 된다. 야 이놈아. 다음도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는 줄이는데 좀? 자 아이스크림 무한 리필이라고 하네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는데 이거 맞나? 하나는 민초 같고 하나는 초콘지 커피인지 아이스크림인데 양이 계속 늘어나는 듯한 느낌. 이거 빙수 아니냐 빙수? 무려 빙수인데 그냥? 바로 이제 설빙 같은 데에서 빙수 하나 시켜서 밖에서 먹으면은 무한 리필이겠는데요? 눈꽃빙수네. 자연산 눈꽃빙수.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는 모름. 아 근데 신기하네요. 밖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기억에 남긴 하겠다. 하루 정도는 재밌겠네요. 다음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보드카가 어떻게 얼어? 얼어? 보드카가? 아니 어떻게 얼렸지? 2018년에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도 분명 2018년에 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디다 두셨길래 얘가 이렇게 얼었을까? 시원하게 먹으려고 방에 놔둔 듯. 근데 얼어버린 거야? 그것도 어이없을 듯.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였어도 뭔가 술 같은 게 있는데 아 좀 미지근해. 날씨 추우니까 밖에다 좀 둘까? 이런 생각 하긴 할 듯. 너무 시원해졌네 아주. 이거 뭐야? 아니 의자 아니야 의자? 각도가 칼각도인데 칼각도. 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자세로 서 있을 수가 있어. 손체로 얼었는데 얼마나 추우면. 건조대에 자국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또 이렇게 자국이 또 보인다? 이 집에 건조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아.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광주 미친 듯 변기물 얼었어. 아 어 저기 변기물이 얼면은 어디를 가야. 만약에 공중화장실에서 모르고 일처리를 했는데 온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너무 진짜 민폐 아니냐? 근데 집에서 님들 이러면 어떡할 거야? 변기가 얼었어. 괜찮아 녹을 거야. 그건 따뜻하거든. 다음 사진도 볼게요. 어 이거는 2021년이네? 작년에?
밥이 얼었어요. 아, 왜 밥이 얼었어요? 밥이 어떻게 하면 얼어요? 햇반 아이스크림 아님 누구냐? 야, 너무 아이스잖아. 이건 크림이 아니야. 근데 함유량 질이긴 하네. 이런 경우에 그냥 돌려버리면 녹나? 밥이 안 익지 않으려나? 아, 그런가. 밥이 좀 설 익을 순 있겠다. 보온해 놓으면 녹지 않으려나? 어. 쌀 씻고 나서 놔두지 말고 바로 취사하세요. 내일 아침에 씻기 싫어서 전날 씻고 놔두면 버리댄. 아, 여기 답안지가 있었네. 아침에 씻기 싫어서 전날에 미리 해놨다가 얼어버린 거구나. 밥은 제때제때 바로바로 하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다음. 제가 뭘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뭐야? 잠깐, 심지어 옆에도 있네. 아니, 나 이 신발만 보고 있었거든? 근데 옆에 너무나 잘 보이는 신발이. 그러니까 처음엔 유리인가 했어. 침수가 된 걸까요? 와, 이거 진짜, 이 신발들 어떡하냐. 다음 사진? 어? 이게 한국이라고? 아니, 설국열차야 뭐야 이거? 누가 봐도 실내인데 어떻게 이게 얼었지? 아니,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한국에서 어떻게 이래? 역시 단군께서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듯. 부동산 사기 뭐냐? 사계절. 아니. 아니, 근데 사계절이 너무 극단적이잖아. 자, 다음 사진. 이게 어렸을 때였으면, 와, 차가 얼었다, 대박! 이랬을 텐데, 지금 봐서 그런가, 수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 차는 어쩔 것이며, 차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출근할 수 있을까? 차는 어떻게 빼냐, 이거? 언제 녹아? 모험차죠? 얼음이 제 차를 박았어. 내가 차 지었으면 진짜 아찔하다. 영락하면서 핸드폰을 들어서 영상이든 사진이든 뭐든 찍었을 것 같아. 다음 번 볼게요. 와,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얼어서 터진 거구나.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얼어서 터진 거면 이 물이 또 나와서 어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심지어 아파트 단지라고? 어, 그러네? 몰라요. 그냥 앉아서 기도나 하죠. 그럼 오늘 나오지 마, 내일도 나오지 말고 평생 나오지 마. 아니, 사장님, 제가 글쎄 밥을 해 먹으려 했는데 밥이 얼었고요. 글쎄 집을 나가려 했는데 집이 얼었고요. 아니, 신발장이 글쎄 얼어버렸지 뭐예요? 자동차를 타려 했는데 자동차가 얼었다니까요? 걸어와요. 부장님, 집 현관문에 물 뿌리면 출근 안 해도 돼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 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이 콘텐츠를 갖고 왔는데,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추운 날 베란다에 물건을 두지 말자. 밥이 얼 수도 있고 옷이 얼 수도 있다. 조심하자. 네, 요새 날씨 추워지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콘텐츠는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